공시 진단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타교원 뉴스 조호진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민엔지 공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십시오. 예, 민엔지에 대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자산기관 피델리티가 지분 5.65%를 취득했다는 공시입니다. 금액은 한 69억 원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 지분을 취득했고요. 우리나라는 5% 이상 지분을 투자하면 공시 의무가 발생하고 그때도 사실 대주주 간주됩니다. 그 피델리티는 민엔지의 이번 규취득으로 유일한 대주주가 됐습니다. 그 민엔지가 그 중소 수용주는 아닌데 1000억 미만의 수용주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간 이제 외부의 주주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특이하긴 합니다. 그 민엔지는 이제 그 지금 낯선 분도 계실 텐데요. 휴대폰에 간편 로그인을 하고 그 휴대폰 도용 방지를 서비스하는 기업입니다. 그 민엔지라는 이름 기업 자체는 이경민 민엔지 창업주의 민과 그다음에 그 지혜롭다 할 때 지를 합쳐서 민엔지로 예 사명을 갖다 지었습니다. 이 민엔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휴대폰 사업 부분에서 특별히 이제 그 보안 부분에서 보안이 강화되니까 보안을 통해서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이제 핀테크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사업 역량이 강화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매출도 계속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 무엇이냐면 민엔지가 투자한 다른 이제 계열사인데요. 바이오11이라는 비상장사가 있습니다. 바이오11은 이제 프로바이오틱스의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인데 민엔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민엔지는 이제 그 프로바이오틱스가 전체적으로 매출이 시장이 성장할까라는 관점에서 이제 16년도에 처음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기업 가치가 36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또 추가로 투자를 하면서 기업 가치가 1014억 원으로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이제 그 엄청나게 많이 뛰었죠. 그래서 이런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민엔지가 갖고 있는 IT랑 어떻게 결합이 되냐면은 그 배송하는 데 있어서 또박또박이라는 그 상품을 내놓으면서 그 유통 그 고객들에게 매일 하루씩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갖다가 납품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민엔지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갖고 또 세틀뱅크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세틀뱅크는 상장사입니다. 투자한 이후에 상장했습니다. 세틀뱅크는 이제 간편 현금 결제를 갖다가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에 간편 결제를 갖다가 세틀뱅크의 간편 결제를 갖다가 시스템을 차용을 해서 세틀뱅크의 매출 역시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민엔지 자체에도 매출이 성장하지만 민엔지가 투자한 기업들이 민엔지가 갖고 있던 IT 역량을 갖다가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민엔지가 투자한 기업들도 역시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엔지 자체도 이제 급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갖다가 고려해서 피델리티가 이번에 이제 민엔지 최초의 외부 대주주가 됐다 이렇게 이제 여겨집니다. 이 민엔지의 목표 주가는 유진 투자 증권만 제시했는데 2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리포트를 내기는 했지만은 목표 주가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민엔지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이라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그 플랫폼을 갖고 있다. 이 점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공진단의 탁교원이었습니다.